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르노 삼성 QM6 가솔린 이륜 RE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7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52,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1인 장기 렌트 후에 다음에 인수받은 실질적으로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렉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도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다음으로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볼게요. 네, 다음으로 휠 보시면 휠 컨디션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4.40으로 55% 정도 나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역시나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리어 휠 컨디션도 네,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5.46으로 65% 이상 나는 거 확인했고요. 측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해주셨고요. 리얼 풀딩 하시면 차박 캠핑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리얼 휠 컨디션도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없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역시나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네요. 대체적으로 내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52,13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 센터페시아 쪽 보스 사운드 시스템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에코모드 이용 가능하시고요. 쭉 살펴보시면 전자식 파킹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다시피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보관 중이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앞쪽 보시면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네, 이제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냉가스 좀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요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요격 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미션 쭉 살펴보실게요. 네, 아래쪽에서 쭉 살펴보시면 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금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도인 틀 찍힌 갈라짐 없네요.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작업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르노 삼성 크랜픽스 가솔린 RE 1륜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인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1인 장기 렌트 후에 인수받은 실질적으로는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